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주환입니다.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카티아를 실행해 봤죠? 그래서 카티아가 어떻게 생겼는지 첫 대면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렸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설명드릴 건 트리입니다. 여기 보이는 제가 카티아는 뭐라고 했죠? 제작을 할 기계를 그리는 그림 도구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기구 설계자가 카티아로 할수 있는 작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넓게 보면 더 많은데요.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부품을 그리는 작업. 두 번째는 그 부품을 조립을 한 조립체 또는 조립품을 그리는 작업. 그리고 이것들을 제작 또는 생산을 하기 위해 문서를 만들어야 되죠. 그걸 우리 도면이라고 하죠. 도면. 그래서 도면 작업. 그래서 크게 단품 그리기, 조립품 그리기, 2D 제작 도면 작성하기. 이세 가지 작업을 할때 항상 화면 좌측 상단에는 트리가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각각의 이세 가지 각각의 작업에 대해서 트리에 무엇이 표시되는지, 우리가 트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단품. 디테일이라고도 하고 파트라고도 하는데, 이 파트 디자인 작업할 때는 우리가 파트 디자인이라는 것은 파트 모델링이라고도 하는데, 이 파트 모델링은 이런 거예요. 나중에 제가 자세히 다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간단히 비유적으로 설명드리면, 우리가 커다란 그 레고 상자 안에서 레고 블록을 하나하나씩 꺼내서, 적절한 레고 블록을 하나하나씩 꺼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가는 과정, 만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이제 파트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그 내가 레고 블록을 하나하나 꺼낼 때마다 그 꺼낸 레고 블록이 트리에 하나하나씩 이제 기록이 남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트리의 역할이, 파트에서는 트리가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작업 히스토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조금 자세한 거는 내가 실제로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셈블리, 조립품. 조립품 작업할 때 조립품 디자인, 조립품 모델링, 이라고도 하는데, 이 조립품 작업할 때는 이 조립품을 구성하는 파트 1번, 파트 2번, 파트 3번, 가령 파트 1, 2, 3으로 이 조립품이 구성될 때 트리에는 조립품을 구성하는 파트 1, 2, 3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요 파트를 펼치면 이제 요 파트를 모델링한 히스토리가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도면 드로잉 작업에도 트리가 표시되는데, 가령 우리가 도면 뭐 A 파트에 대한 도면이 두 장이라고 하면, 첫 번째 장 시트 1, 두 번째 장 시트 2, 이제 트리에 이제 이런 게 표시가 되고요. 시트 1에 만약에 내가 3면도를 그렸다면은 트리에 이제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 이런 식으로 트리에 표시가 됩니다. 즉, 두 가지죠.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작업 히스토리, 우리 파트 디자인에서 본 것처럼 작업 히스토리가 쌓인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내가 지금 화면에 작업하고 있는 대상, 화면에 띄워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인지를 또 트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파트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실제 트리에서 어떻게 표시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파트를 하나 만들고요. 파트 만들면 이제 여기 파트, 지금 작업하는 파트의 파트 넘버가 표시가 되고, 완전히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제가 카티아 강좌를 쭉 하면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습득이 되실 거예요. 지금 100% 이해가 안 되셔도 대략적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스케치를 그리겠다. XY 평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요 트리에 지금 스케치, 제가 지금 생성하고자 하는 스케치라는 레고 블록이 하나 생성이 됐죠. 그리고 여기에 원을 하나 그리겠어 하면은 다시 내가 그린 원이 트리에 또 표시가 됩니다. 자, 나가서 이 스케치를 20mm만큼 패드를 뽑겠어 하면은 자, 패드가 생성이 됐죠. 요거는 조금 전에 그린 스케치, 요거는 그 스케치를 패드한 것. 제가 홀을 하나 뚫고 싶어. 자, 이번에는 홀 작업을 했더니 이렇게 홀 피처라고 합니다. 네, 레고 블록이에요. 일종의 홀이 추가가 됐고, 가령 못다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또 챔퍼가 추가가 되고, 자, 이런 식입니다. 트리의 역할, 트리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작업하는 히스토리들이 차곡차곡 이제 쌓이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순서가 항상 그렇진 않지만 거의 대부분 내가 작업한 순서대로 쌓이게 됩니다. 레고 블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고 블록 3개를 쌓아서 이 형태를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 하나를 피처라고 해요. 피처. 형체라고 하죠,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이 트리에서 이 형체를 찍으면, 이 히스토리를 찍으면, 뭐 어떤 말로도 이해하셔도 상관없어요. 찍으면 작업 화면에서 그 형체가 선택이 됩니다. 자, 홀.1을 내가 트리에서 선택하면, 아, 홀.1이 여기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되는 거는 카트에서 선택이 됐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작업 화면에서 선택을 해도 그 해당 피처, 해당 레고블록, 예, 해당 히스토리가 트리에 같이 선택이 돼요. 그래서 뭔지 알겠죠. 만약에 챔퍼가 여러 개인데 내가 요 챔퍼를 선택을 하면 그 해당하는 챔퍼만 트리에서 선택이 됩니다. 요놈은 챔퍼.1이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고, 요 히스토리를 더블 클릭하면 편집 창이 열려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쉽죠? 챔퍼를 2로 늘리겠다. 이렇게 거꾸로 작업 화면을 선택을 하면 선택이 된다고 했죠. 트리도 마찬가지로 작업 화면의 대상을 직접 더블 클릭해도 해당 피처, 해당 요소, 해당 히스토리를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로 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만 설명해도 꽤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거는 트리를 화면에서 숨길 수가 있어요. F3번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다시 F3번 누르면 화면에 표시가 되고, 가령 뭐 작업을 우리가 하다 보면 트리가 화면에서 조금 거슬릴 수가 있습니다. 이름들이 굉장히 길게 표시가 된다든지 하면 작업 화면은 또 좁고 그러면 좀 거슬릴 수 있는데, 그때는 F3번을 누르시면 숨겼다 표시되게 할 수 있다 거고, 그 다음에 트리를 조금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너무 작게 보여서 조금 확대시키고 싶다면은 우리 그냥 마우스로
통상적으로 윈도우에서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트리가 확대가 되고, 컨트롤 버튼 또 누르고 또 반대 방향으로 드래그가 아니죠. 스크롤, 휠을 회전시켜 주시면 축소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하는 크기대로 확대 축소를 하시면 된다는 점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트리에 대해서는 요 정도로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트리 우측 상단에 있는 컴파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